자, 이제 헬로 월드 대신에 뭔가를 좀더 복잡한 문장을 넣고자 한다면 이 레이텍을 쓸 때는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규칙들이 있어요. 워드나 다른 그 편집기를 쓸 때하고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페이스를 넣을 때, 그러니까 여백이죠. 단어와 단어 사이에 여백을 넣을 때 스페이스바를 몇 번을 치던가, 그거는 스페이스 하나예요.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한 칸, 한 줄을 띄고 싶다. 이를테면, 문장을 끝내고, 문단을 끝내고, 다음 문단을 시작하고 싶다. 그럴 때는 그 사이에 빈 줄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냥 엔터를 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엔터를 치고, 그 다음 줄에 여러분이 텍스트를 넣는다고 해도, 그거는 문단이 새로운 문단이 아니고 그냥 다른 문장이 돼서 뒤쪽으로 붙어서 오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떤 특수한 기호들을 넣을 때 바로 키보드에 있다고 그거를 바로 넣을 수는 없고요. 이를테면 뭐 샵이나 달러 이런 거는 키보드에 있죠. 그런데 키보드에 있는 걸 친다고 해서 얘네들이 다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 샵으로 시작하거나 달러로 시작하는 거는 뭔가 그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령어 체계에서, 레이텍의 명령어 체계에서 이게 텍스트라는 걸 나타나게 주기 위한 그런 표시가 필요해요. 그게 여기서 이제 백슬래시고, 백슬래시 샵, 백슬래시 달러, 그다음에 백슬래시 퍼센트 뭐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특별한 문자들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백슬래시 자체는 그 텍스트 백슬래시라고 정확히 써줘야 백슬래시가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꺽쇠 이런 것들은 그 캐릭터 위에, 그러니까 알파벳 위에 뭔가 액센트를 줄때 쓰는 표현인데, 유럽 라틴어 같은 것에 유럽 라틴 계열 문자들에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문자 위에 틸데가 들어가 있다든가 그런 거는 이런 식으로 쓰고, 그다음에 중괄호도 레이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자예요. 그래서 중괄호 자체를 텍스트에 써주고 싶을 때는 이러한 백슬래시 하고 그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이런 표현들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커맨드는 실은 이 백슬래시로부터 시작되는데, 백슬래시 하고 그다음에 커맨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본 거가 뭐가 있었죠? 다큐멘트 클래스가 있었죠. 다큐멘트 클래스 다음에 이제 클래스 파일이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백슬래시로 시작을 해야죠. 거기에 어떤 옵션 또는 파라미터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실제 문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메모를 적을 필요가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코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코드에 대한 설명을 어떤 커멘트 표시를 하고 적게 되잖아요. 그게 레이텍에서는 퍼센트예요. 그래서 당연히 퍼센트를 키보드에 있다고 해서 입력을 하면 그 퍼센트가 나타나지 않고 그 줄은, 그 뒤에 나타나는 그 단어들은 전부 커멘트 처리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여기 백슬래시 퍼센트에서 퍼센트를 쓸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이걸 한번 그 오버리프로 가서 실제 어떻게 나타나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아까 슬라이드에 나왔던 내용들이 실제 텍 문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그 스페이스 여러 개 넣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헬로하고 월드 사이에 스페이스를 여러 개 넣어서 한번 띄워봅시다. 그러고 컴파일이 어떻게 되나? 많이 뛰었죠. 이게 만약에 워드 문서 같으면, MS 워드 문서 같으면은 공백이 한참 늘어난 그런 이상한 문장이 될 텐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컴파일을 해볼게요. 그렇죠? 전혀 띄어지지 않았어요. 이걸 하나, 이렇게 많이 스페이스를 넣었나, 스페이스를 하나를 넣었나 똑같아요. 스페이스 하나로 받아들여요. 자, 그리고 이 얘를 내가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넣었는데 이걸 한번 붙여봅시다. 이를테면 이렇게. 자, 일단 이거는 이제 좀 줄이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음 줄에 쓴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워드 문서 같으면 이게 다음 줄에 그대로 나타나야 되죠, 보이는 대로.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파일을 하면 놀랍게도 그 뒤에 붙어나죠.
그래서 엔터 한번 친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은 여기 헬로 다음에 월드를 같은 줄에 적지 않고 다른 줄에 이렇게 적더라도 똑같이 나타나죠. 그래서 엔터 한번 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여기선 굳이 길게 막 붙여서 다 적을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정도에서 끊고 다음 줄로 넘어가서 문장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 특수 문자를 다음 줄로 좀 내리고 내가 여기서는 이제 한 칸을 띄었죠. 그죠? 한 칸을 띄었더니 이게 다음 칸으로 넘어갔죠. 만약에 두 칸을 띄면 어떻게 될까요? 두 칸을 띄면 한 줄이 더 내려갈까요? 세 칸을 띄면 한 줄이 더 내려갈까요? 세 칸. 보죠. 똑같아요. 그죠? 한 칸을 띄나, 한 줄을 띄나, 두 줄을 띄나, 세 줄을 띄나, 똑같아요. 문단이 바뀌는 효과는 그대로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특수문자 들어가는 걸 한번 보면, 이제 샵 나왔고, 이 달러 표시 나왔고, 그 다음에 퍼센트, 그 다음에 꺽쇠 표시 나왔는데, 여기다가 내가 A를 넣어볼게요. 이 중괄호 사이에. 이 중괄호에 들어가는 문자가 이 꺽쇠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고 이 액센트. 그래서 컴파일을 한번 해보면 거기 A 위에 이 삿갓이 올라갔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M%가 있고 그다음에 언더라인 캐릭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괄호 표시. 항상 백슬래시로 시작을 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틸데가 나왔는데, 틸데는 틸데 다음에 나오는 중괄호 안에다가 역시 캐릭터를 넣음으로써 이 캐릭터 위에 틸데가 오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백슬래시 자체는 어떻게 적느냐. 이 텍스트 백슬래시라는 특별한 표현을 해줘야만 백슬래시가 표현이 돼요. 자, 그리고 이 텍스트 백슬래시 뒤에 뭔가 단어가 오기를 원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걸 한 칸을 띄워줘야만 얘가 텍스트 백슬래시인지 알아듣겠죠, 그죠? 그리고 이때 띈 스페이스는 아무 효과도 없죠. 그냥 이거는 이 명령을 구분하기 위한 거라서 실제 텍스트가 그 스페이스가 띄워지진 않아요. 자, 그리고 커멘트의 경우에는 이를테면은 이 헬로 월드를 이제 커멘트 아웃 하고 싶다. 실제 보이지 않게. 그러면 맨 앞에다가 이 퍼센트를 집어넣어 주면 이 편집기는 똑똑해서 바로 이게 커멘트인지 알아듣는데 컴파일 해보면 헬로 월드가 나타나지 않겠죠. 그죠? 커멘트 아웃 처리가 되었고 이 커멘트를 나타내는 퍼센트 부호는 그 뒤에 오는 것만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되면 헬로는 나오고 월드는 안 나오죠. 이게 퍼센트의 역할이에요. 자, 헬로 월드 파일은 굉장히 굉장히 간단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복잡한 그택 문서라고 해서 문서 그 구조가 아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뭐 논문 레벨에서는 거의 비슷하고요. 맨 처음에는 항상 다큐먼트 클래스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다큐먼트 클래스에 오는 옵션들, 그다음에 이름들 이런 것들이 어떤 환경 설정을 가지고 문서를 만들 것인가 결정을 해주는 거고 그 환경 설정 파일 안에 여백이라든지 그 포매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명령이 따로 선언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클래스 파일의 문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문서를 작성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특별한 기능, 즉 그림을 넣거나 아니면 매스 심볼인데 기본 레이텍에 정의된 거 말고 조금 더 넓은 그런 형태의 표현을 원한다든지 하면은 use 패키지라는 명령으로 바깥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패키지를 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클래스, 다큐먼트 클래스는 가장 큰 범위에서의 그 환경 설정이고, 유즈 패키지는 그거보다는 좀 작은 범위에서의 환경 설정이에요. 유즈 패키지는 마치 C 코드나 C++ 코드 같으면 헤더 파일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C 코드나 C++ 코드에서 여러분이 어떤 펑션을 쓰고 싶다 또는 뭐 컨테이너 타입을 쓰고 싶다라고 할때 기본 C나 C++에서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헤더 파일에서 어떤 특별한 헤더를 불러가지고 거기 선언되어 있는 펑션을 쓸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게 바로 레이텍에서는 use package 커맨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이틀이나 그 다음에 저자나 뭐 저자 주소 이를테면 어느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메일 이런 것들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 시작되죠. begin document, end document 이 사이에 여러분의 메인 텍스트가 오게 됩니다. 자, 그 우리의 그 Not So Short Introduction to LaTeX에 나오는 예예요. Figure 1.2, 그러니까 그림 1.2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런 예를 볼 수가 있는데 아주 간단한 예예요. 이거를 한번 긁어서 LaTeX 그 오버리프를 갖고 가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그 예를 갖다 붙였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처음에 다큐먼트 클래스부터 선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uthor 타이틀 나오고 그 다음에 다큐먼트 시작 끝 이게 나오죠. 이제 처음부터 보면은 이제 다큐먼트 클래스가 어떤 환경을 설정해 준다 그랬고 이 article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 article이라는 거는 좀 이따 한번 더 반복을 하겠지만 레이텍 기본 환경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article 클래스를 쓸 일은 사실 별로 없고요. 특별한 목적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는 파일들, 즉뭐 어떤 여러분이 논문을 어느 저널에 투고하고자 한다면 그 저널에서 지정한 클래스 파일을 갖고 와야 돼요. 그 클래스 파일 안에는 많은 옵션들이 선언이 되어 있는데 어떤 옵션을 선택을 할 것이냐가 이 앞에 대괄호 안에 오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기는 A4 페이퍼를 쓰겠다, 종이를 쓰겠다. 그 다음에 문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겠다. 그리고 뭐 폰트 같은 거는 이 아티클 클래스에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기본 폰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컴퓨터 모던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author라는 이 커맨드는 저자를 표시를 해주죠. 여기서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뭐 이상한 틸데 표시가 하나 나왔는데 틸데가 여기 그대로 나오지는 않죠. 그죠? 여기 틸데 없어요. 그렇죠? 좀 이따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틸데도 특별한 문자이기 때문에 얘를 화면에 그대로 표시를 하려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백슬래시 다음에 틸데를 해줘야 틸데가 표시가 된다고 했었죠. 뭐 타이틀 지정을 했고 날짜는 여기 굳이 써놓지 않았는데 나왔어요. 이건 아마도 아티클에 그렇게 하라고 선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begin document를 한 다음에 make 타이틀이 나왔는데 이게 없으면 타이틀이 안 만들어져요. 얘를 comment out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컴파일을 하면, 그쵸? 타이틀이 안 만들어져요. make 타이틀을 해줘야만 이 타이틀 정보를 받아서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table of content. 이거는 뭐, 섹션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섹션이라고 하는 거는 1번, 2번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그 단락들이죠. 섹션이 여러 개 있을 때 이제 그걸 모아서 테이블 오브 컨텐츠를 만들게 되고 그다음 페이지 넘버 같은 게 자동으로 붙어요. 여러분이 이걸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섹션으로 열심히 쓰신 다음에 테이블 오브 컨텐츠를 해주면 앞에다 목차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학위 논문 쓸때뭐 그럴 때는 이제 테이블 오브 컨텐츠를 쓰게 돼 있는데 여러분의 학교에 지스트면 지스트의 그 학위 논문 포맷이 아마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거예요. 있으면 그거를 학위 논문의 클래스를 갖고 와서 선언을 해서 보면은 이 테이블 오브 컨텐츠도 어딘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섹션을 시작을 했고 여기다 이제 뭔가 문장을 써주게 되었죠. 이렇게 한 문장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갔어요. 좀뭐 보기 좋게 하려고 여기 엔터를 막 쳐도 돼요. 여기 엔터를 이렇게 친다고 해서 엔터를 친다고 해서 이게 문장에 드러나느냐, 결과에 드러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구분만 해주는 거예요. 섹션 다음에는, 다음 문장을 시작해 줄 때까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공백들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기 좋게 그냥 만들어주면 되고요. 텍스트 파일을 컴파일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마치 코드 같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lower dots라는 특별한 명령이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점점점이랑 비교를 해보면 조금 다를 거예요. 이렇게. 그죠? 띄워지는 게 조금 다르죠? 점점점은 붙여서 되고, 로어 도출을 해줘야 진짜 말줄임표가 되죠. 아무튼 이런 형식을 가지고 레이텍 문서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요. 자,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시작을 한게 다큐먼트 클래스라는 명령이었고 거기서 환경을 선언해 준다 그랬죠. 이 아티클 말고도 디폴트 클래스들이 또 있어요. 북도 있고 리포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용도에 맞춰서 쓰면 되고요. 보통은 저널 클래스 파일을 얻어와서 쓴다고 했죠. 물론 많은 그 유명한 저널들은 클래스 파일이 그 기본으로 거의 들어가 있어요. 오버리프도 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집어넣을 필요도 없이 여기 이름을 써주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충분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때는 이제 저널 웹사이트에 가서 그 클래스 파일을 갖고 와서 아까 그 업로드 버튼을 통해 가지고 오버리프에 그 같은 디렉토리 안에 올려주면은 작동을 해요. 그리고 여기 뭐 아까는 그냥 A4 페이퍼에다가 11포인트 투사이드라는 옵션도 이 아티클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양면 조판할 때 필요한 거고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이 클래스 파일 안에 선언이 되어 있고 그건 다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따가 얘를 보여주기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use 패키지가 나왔었죠. 이 use 패키지에는 우리가 특별히 필요하고자 하는 이제 기능을 해주는 그런 미리 만들어져 있는 패키지들을 로드를 해주는 건데 뭐 그림을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 graphicx라는 패키지 이름이 보이죠? 이거를 불러주면 돼요. 그다음에 매스 심볼들 이런 거는 이제 미국 수학회에서 만들어 놓은 패키지들이 있는데 그거를 불러오면 되고요. AMS 매스라든지 뭐 AMS 폰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링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하이퍼 RF 이런 거를 갖고 오면 URL이라는 그런 명령을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 매스 PT MX 이거는 폰트를 약간 바꾸는 그런 거예요. 타임스 로만 비슷한 그런 폰트를 기본 폰트로 바꿔주고. 그다음 매스 폰트도 약간 바뀝니다. 뭐 이런 특별한 기능을 하는 패키지들이 있고 나중에 얘를 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타이틀 만들고 섹션이 나오는 걸 봤었죠? 아까 그 얘에서 오버리프에서 보여준 얘에서 그건 이제 아티클 클래스에서는 뭔가 이러한 그 옵션들로서 그 단을 구분하고 패러그래프 구분하고 뭐 그렇게 해요. 파트, 뭐 챕터, 어펜딕스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섹션, 그 밑에 섭섹션, 그 밑에 또 섭섭섹션 이런 식으로 어떤 구조화된 문서를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죠. 그리고 뭐 이게 섹션에서 섭섹션으로 넘어갈 때 이제 그 앞에 기호가 바뀔 텐데 섹션 1, 뭐 섹션 2 그렇게 갔다가 뭐 섭섹션 A, B, C 이런 게 같을 텐데 이런 게 이제 바뀔 텐데. 그건 아티클 클래스 안에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용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모든 것은 이 클래스에서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대로 된 클래스 파일을 갖고 오면 여러분이 원하는 나머지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넣는 그런 명령을 봤을 거고, 그 다음에 author 넣는 명령도 받고 그 다음에 옵셔널리 보통은 옵셔널리 날짜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 투데이라는 그런 명령을 집어넣게 되면 오늘 날짜를 컴퓨터에 있는 오늘 날짜를 갖고 와서 결과물에 보여주게 되죠.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은 메이크 타이틀을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아까 봤었죠? 메이크 타이틀을 해야만 타이틀이 보입니다.